예외 방식으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경기 전에 계획한 거 살려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잘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을 세계 선수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국가대표 대표팀을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. 이제 대회하기 전에 이제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고 또 이런 경험 하기 쉽지 않은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. 최대한 훈련 양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대회 기간이 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될 것 같고 체력적으로도 늘리려고 노력하고 일단 제 종목 볼더링 외에 이제 리드 훈련을 좀 굉장히 치중하고 있고요. 그 선수도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다른 선수들도 그렇고 저희 국가대표 선수들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희는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되도록이면은 월드 챔피언십에서 저희 국가대표 팀들이 시드를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. 이게 리드 클라이밍이 제가 주종목이어서 리드 클라이밍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. 볼더링이 약점이어서 볼더링 보완하고 있습니다. 또 컴바인 3위 안에 들어서 올림픽 티켓을 꼭 따고 있습니다. 과거는 일단 제 주종목에서 시상대 꼭대기에 설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. 그리고 제가 부족한 리드 부분에서도 더 전부 다 희망적인 경기 내용을 제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같이 훈련해줘서 정말 고맙고 형 동생들까지 제가 열심히 해서 티켓을 따고 서로 대화하면서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훈련하는 데에서도 재밌고 즐겁게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가대표 팀이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들 다 즐겁고 만족스럽게 소화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자 이제 형들 열심히 좋은 성적 거두시면 좋겠습니다.